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통신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됐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수차례 친서를 주고받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문경에서 산책을 하던 모녀가 사냥개 6마리의 습격을 받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견주는 입마개와 목줄 없이 개들을 풀어놓은 채 뒤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중학생 살해 공범 김신남은 단순히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범 백광석에게 500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배송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은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 일정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행했습니다. 아직 입당 전이지만 사실상 경선 행보가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 부산을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는 곳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직접 북한 재개발 지역을 소개했고 부산을 지역구로 둔 장재원, 안병길 의원도 동행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철양동에 중국집들 많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딸이 야키만 누가 맛있어가지고 저 여기 근무할 때 퇴근길에 우리 직원들하고 막 다니던 기억이 나는데. 의원들과는 부산의 유명 먹거리인 돼지국밥을 먹으며 지역 경제와 관련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부산 국민센터 이것도 지금 뭐 우리가 좀 더 같이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홍콩의 인터내셔널 IBC 뭐 이런 거죠. 부산에 좀 유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에 대비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만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곳 부산 자갈치 시장도 들러 지역 민심도 들었습니다. 단일 후보가 되셔가지고 대표도 되셔가지고 한번 꼭 찾아주십시오. 여기 지장에는 민생 탐방 일정에 당내 인사와 동행하며 경선 주자로서의 행보를 시작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국민들과 또 다른 정치권에 계신 분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드리고 그렇게 늦지 않게 제가 제 행로를 딱 결정을 해서 한번 결정을 하면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입니다. 윤 전 총장은 어제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지 20시간 만에 모금액 한도인 25억 6,545만 원을 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자신이 진짜 국민의힘 당내 주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 전 원장을 돕는 의원들이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 의원들에게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최 전 원장의 오늘 행보는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연천군 유행군 화장터를 찾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신선 복원을 두고도 평화는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안보를 강조하면서 보수 대선 주자로서 선명성을 강조한 겁니다. 최 전 원장은 자신이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후보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내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는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했던 전 정권 적폐 수사를 두고 당내 일각에서 비토 여론이 나오는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최 전 원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윤 전 총장 측 사람들을 비판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그쪽은 이분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지. 이러한 분이야말로 그 자행 욕구를 대했기 때문에 반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라는 믿음 때문에 지지한다. 최 전 원장은 당내 지지 기반을 확대하겠다면서도 의원들 서명을 받을 계획은 없다며 윤 전 총장과 다른 방식으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이 지지율은 높지만 이 당내 기반이 없는 정치 신인과 이 지지율은 좀 낮지만 이 당내 기반이 탄탄한 이 중진 정치인들. 이 당원들의 비중이 높은 이 당내 경선이 신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당 지도부가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부터 가입한 당원에게도 이 경선 투표권을 주는 안입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투표권을 갖는 당원의 자격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선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해야 경선 투표권이 생겼는데 이를 고쳐 당비를 한 번만 내도 투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선 시작 전날까지 입당해 당비 1,000원 이상만 내면 국민의힘 선거인단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당원 비율이 절반을 차지해 조직력이 강한 당내 대선 주자가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뒤늦게 입당하는 후보들을 배려해 선거인단을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밖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책임당원 확보를 위한 활동하는 기간을 보장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전당대회 때 선거인단은 32만여 명이었습니다. 이번 대선 경선에선 최근 입당한 신규 당원 5만 5천여 명에 앞으로 가입할 당원까지 더해질 경우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선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선거인단 확보를 위한 후보들 간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네거티브를 자제하자는 원팀 협약식이 예고돼 있는데요. 하루 전인 오늘까지도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캠프 측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양 캠프에서 내일 웃으며 사진 찍을 수 있겠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광주에 이틀째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주의로 생채기를 내는 일은 그만하자면서 이재명 지사를 겨냥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역구도를 이용하는 대통령 자리라면 천번이라도 사양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어르신의 피 맺힌 절규를 저는 잘 기억합니다. 이낙연 캠프 측은 이 지사가 지역주의에 기초한 선거 전략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말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네? 지역주의 조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편협한 왜곡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선의를 악의로 감는 전형적인 그... 이 지사 측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06년 비교섭 단체 연설에서 노무현 정권이 군사 정권보다 못한 반서민 정권이라고 비판했다며 노무현 정권이 실패한 정권인지 답하라고 이 전 대표를 몰아세웠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대선 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이 지사가 지도부의 재검토를 요청하자 이 전 대표는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인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내일 네거티브 자제를 요청하는 원팀 협약식이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양쪽 캠프에서는 협약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서로 웃으며 사진을 찍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팀 협약식을 갖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머리를 긁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두 글자 뭘까요? 체면인데요.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대표의 경고를 무시하고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면서 이 대표가 체면을 구긴 셈이 됐습니다. 이 대표는 당내 대선 주자들만 도우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게 잘 안 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지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캠프 합류 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상의했다고 밝히면서 이 대표가 더욱 난감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당에는 상의하지 않고 김 전 위원장과 상의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며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에서 윤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 뭐 징계도 검토 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는요. 이준석 대표가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차피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함께할 야권 주자 중 한 명인데 너무 무리하게 견제했다는 건데요. 오늘 윤 전 총장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당이기 때문에 당의 인사 캠프에 당 관계자들이 관여를 하게 되면 뭐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만은 뭐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윤 전 총장 오늘 부산에 간 모습을 봤더니 네. 뭐 국민의힘 인사들 잔뜩 나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실장님 나오시는 그 프로는 거의 뭐 분방사수를 했기 때문에 나올 것도 많고 총장님 주제로 제일 많이 토론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야근한다고 제가 이수를 예선 이유가 있습니다. 예선 선기하려고. 예선 앞두고 예선 선기하려고 준비하시라고. 윤석열 전 총장과 국민의힘 동행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당대표와 대선 주자 중 누가 영향력이 셀지 의원들도 고민을 하겠죠. 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온, 오프 버튼, 무슨 버튼일까요? 대응 버튼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전원이 켜지기도 꺼지기도 하는데요. 먼저 오늘 오전 회의에서는 이 버튼이 켜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 관해 묻힐 뻔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고교동창 장모군이 영상 속 조민이 맞다 용기를 내 진실을 밝혔습니다. 장모군은 조국 전 장관 딸의 친구인데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서 조민 씨가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이번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걸 두고 한 말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유리한 상황이 생기자 이제 민주당이 대응을 시작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화살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돌렸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밀어붙이려고 청년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했고요. 대권 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조국 가족을 잡기 위한 반인륜 가족 파괴범이라고 윤 전 총장을 맹비난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 대응 버튼이 꺼지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대답하기 곤란한 경우겠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당 권한 지금 벌써 한 달 됐는데 이거 논의가 조금 어떻게 진행되고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계속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 언제는 켜지고 언제는 꺼지는데 이 대응 버튼을 누르는 건 누굽니까? 네, 글쎄요. 이걸 한번 보시죠. 민주당의 지지율은 최근 한 달 사이 상승세를 탔는데요. 2주 전부터는 국민의힘도 앞섰습니다. 지지율 상승에는 진보 지지층의 지지율이 오른 것도 한몫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다시 이 핵심 지지층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적 대응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도 민주당의 대응을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죠. 당내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여야 모두 지지층의 온 버튼을 누를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 간 통신 연락이 13개월 만에 복원됐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수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합의한 결과라고 설명했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야당은 대선을 앞둔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아, 저 여기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사무실입니다. 한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남북 연락 채널을 끊은 지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선이 복구됐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개월간 10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합의했고 정전협정 68주년인 오늘 전격 발표된 겁니다.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간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연락선 복원은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식량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염두에 둔 태도 변화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 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하여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남북 정상이 한 번 더 마주하거나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통일부는 남북 화상회의 시스템을 협의할 것이라며 비대면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둔 쇼가 아니냐면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등에 대한 사과부터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국방부가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전사자 유해를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사실 확인을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수습 국군 전사자 유해는 모두 12만여 구로 추정됩니다. 지난 2000년 출범한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지난해 말까지 10% 정도의 유해를 찾았고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166명 정도입니다. 한반도 산천 초야 어딘가에 묻혀 계시는 호국 영웅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발굴 실적이 조작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부실급식과 갑질 의혹 등 군 부조리 폭로 커뮤니티 6대전을 통해서입니다. 유해 발굴 현장에선 호미질만 해도 M1 소총 탄피 같은 아군 유품이 쉽게 발견된다. 여기저기서 유물을 채취했다가 유해가 발굴되면 그 근처에 흩뿌려 마치 국군 전사자 유해처럼 속인다는 겁니다. 한 번은 발굴한 유해에 아군 유품을 뿌렸는데 조금 더 땅을 파보니 이미 염까지 마친 시신이라 전사자 판정을 중단한 일까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이나 중공군일 수도 있는데 실험 확인 절차 없이 아군 유해로 만들려는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그걸 목격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군은 감사를 통해 진위를 확인한 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해의 국적 판정은 단순히 유품 하나만으로 판정하는 게 아니라 유해와 유품의 상관관계 등을 통해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사람이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산책하던 모녀가 사냥개 6마리에 물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사람을 본 사냥개가 맹렬히 지저댑니다. 이곳에서 기르던 사냥개 6마리가 산책로를 걷던 모녀를 덮친 건 그제 오후 7시 반쯤. 당시 개들은 목줄도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60대 견주는 경운기를 타고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자기 집이 이제 어디서 좀 한 100km 돼요. 매일 거기를 개들 산책시키고 다닙니다. 개들에게 물린 모녀는 얼굴과 목을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리 이제 복합술을 하셨는데 아직 정확히 의식이 완벽하게 돌아오신 상태는 아니고 좀 기억을 떠올리는 걸 너무 두려워해서 할 수. 마을 주민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요. 개 목줄도 없고 경운기를 타고 개들이 뒤에 따라서 막 따라다니고 그래. 모녀를 공격한 사냥개는 그레이하운드 3마리와 잡종견 3마리로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경찰은 개 주인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의 두 피의자 백광석, 김신암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빚 500만 원 때문에 중학생을 살해하는 데 동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정문에 나선 백광석.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유족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계획 범죄는 부인합니다. 계획 범행 인정하세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공범 김신암은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마스크 잠시 좀 벗어주세요. 안 돼요. 경찰은 백광석과 김신암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범 김신암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비청산을 위해 가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신암이 백광석에게 500만 원의 빚이 있었고 범행 직후 백광석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공범의 존재를 파악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신암이 좀 맨날 와서 밥을 먹고 갔거든요. 그래서 형수님 하면서 더치가 떨리는데 그 가담했던 사람이 전화 온 거예요. 이번 사건으로 부실한 신변보호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자 경찰이 신변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현재 2,300대에서 내년 1월까지 3,700대로 늘리고 실시간으로 재고를 관리해 늑장 지급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아이들 인성교육 받으라고 보내는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엽기적인 폭력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었죠. 관리가 부족한 기숙 형태의 교육시설에서 예견된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간다 우현기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18살 A군. 약업 씨는 밤잠을 이루기 힘들다고 합니다. A군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5달 동안 정식 학교에 대한 성격인 기숙형 서당을 다녔는데 그곳에서 동급생 2명으로부터 엽기적 폭행을 당한 뒤 트라우마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냥 먹이거나 옷을 먹이거나 부르 직장인데 끊어졌어가지고 계속 잠을 치러 다니고 있어요. 폭행과 성적 학대를 외부에 날릴 수 없었습니다. 이 서당의 폐쇄성 때문이었습니다. 연락을 하려면 꼭 동영상 앞에서 전화를 했어야 됐거든요. 보통 한 달에 한 번밖에 못해요. 서당 원장도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내가 나가려고 뼈를 쓰는 것 같다. 저희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 부모님들은 다 믿어버려요.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 두 명은 소년 재판부로 넘겨져 보호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돼서 권사님은 평소에 달라고. 문제 서당에 다시 가봤습니다. 버스에서 10여 명의 학생들이 내리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원장이 구속된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애들 다 합니다. 교습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인근의 다른 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니까 있는 거죠. 뭐 저희가 붙잡는 건 아닙니다. 문제의 서당들은 과외교습소와 학원으로 등록했다 취소당했지만 하숙시설 명목으로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교육청에선 안전벨과 공중전화를 서당과 인근 학교에 설치했지만 운영 자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개인 집에 아이들을 때리고 있는 저 형태를 누군가가 관리를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게. 서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모의 고1 아들은 한 달 전 도와달라는 쪽지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강원도 양구의 기숙형 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입니다. 동급생의 SNS 저격글 등으로 따돌림을 당했고 그것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부모는 주장합니다. 최소한 1학년 1학기에는 아이들이 교우관계가 어떤지 힘든 일은 없는지 잡아줘야 되는데 이 기숙형 학교에선 월 1회 외박만 허용됐고 부모와의 전화 연락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이들한테 전화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지난달 초엔 한 교사가 신진 학생의 자해에 관한 얘기를 들었지만 부모와 담임에겐 알리지 않았습니다. 수업 도중 학생 몸에서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왜 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좀 봐야 되겠어요. 다시 생기지 않게끔 어른들이 잘 살펴보고 반성하고. 기숙시설의 폐쇄성을 고려한 보다 정밀하고 세심한 교육당국의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간다, 우현기입니다. 이번 주 예정되어 있던 모더나 백신 200만 회분 도입이 불발됐습니다. 다음 달에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정부가 말은 하는데요.
언제까지 백신에 마음을 졸여야 하는 걸까요? 황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이 이번 주 들여오려던 모더나 백신의 양은 약 200만 회분입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가 이달의 마지막으로 들어올 모더나 백신이 200만 회분 정도였다고 밝힌 겁니다. 이달 들어온 모더나 104만 회분과 합치면 만 55세에서 59세 접종 대상자 중 304만여 명이 1차 접종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모더나 측에서 해당 물량을 선적하지 못했다고 알려왔고 어제 7월 말 공급이 불가하다고 최종 통보했습니다. 최근 모더나 측이 생산 차질 문제로 공급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의 유럽 생산 공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못 들어온 물량이 다음 달 예정된 물량과 함께 들어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월 공급은 7월 공급 물량과 제조소가 달라서 8월 분은 예정대로 문제없이 들어올 계획이라고 저희가 확인을 받았고요. 모더나 백신을 생산하는 곳은 유럽과 미국인데 8월에 들어올 물량은 미국 생산분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요가 많은 만큼 수급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통화해 확보한 4천만 회분 가운데 국내 도입된 물량은 115만 2천 회분으로 2.9%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 50대 후반의 모더나가 아닌 화이자 백신으로 바꿔 접종하겠다고 해 화이자 수급에 대한 우려까지 나옵니다. 다음 달 말 시작하는 40대 이하 접종 계획은 오늘 30일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우리나라가 애타게 기다리는 이 모더나 백신, 미국에서는 남아돌다 보니 다른 국가에 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내후년 이 백신 준비도 마쳤습니다. 권갑구 기자가 이어갑니다. 간이 백신 접종소 직원이 안내판에 글씨를 적습니다. 5시와 8시 사이 얀센과 화이자, 모더나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맞을 수 있습니다. Okay, 미국 정부는 남아도는 백신 가운데 모더나를 저개발국에 무상 제공했습니다. La vacuna moderna permitirá al gobierno de Colombia proteger a sus ciudadanos. 이달에만 콜롬비아와 아르헨티나에 각각 350만 회분, 스리랑카와 엘살바도르에 150만 회분씩, 베트남에도 300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60%를 넘지 못해 잔여 백신이 쌓여갔지만 미국 정부는 이미 내년 물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이자와 2억 회분 추가 계약을 맺었고 내년 3월까지 도입할 모더나 2억 회분 계약도 지난달 체결했습니다. 이유는 연말부터 내후년까지 18억 회분을 추가로 공급받는 계약을 이미 체결했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모더나 백신 1억 5천만 분을 내후년에 추가로 들여옵니다. 선진국들은 부스터샷과 내후년을 대비해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하지만 우리 정부는 당장 접종해야 할 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오늘부터 비수도권 지역도 거리두기 3단계가 일괄 적용되기 시작했죠.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3개 시군이 2단계를 유지하는데 대부분 피서지여서 걱정이 큽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보트가 물살을 가르고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지난 주말 이 해수욕장엔 14만 명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곳 상인들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고령시가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2시간 차이에서 한 500만 원 이상 차이 나요.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은 거리두기 단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령시처럼 2단계를 유지하는 곳은 충남 15개 시군 중 3곳. 공교롭게도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이 몰려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 데다
휴가철 영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를 감안해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좀 특수한 좀 기도 하고 좀 안 끝나 좀 수치기도 하고. 방역 당국도 이들 지역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전국적으로 방역 수칙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방역 단계가 낮은 곳으로 피서객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서로서로가 모르니까 더 불안한 거죠. 점점 더 불안해지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충남 외에도 강원과 경북, 전북 등 36개 시군에서 거리 두기 1,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 팩트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장사를 접은 PC방 주인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임대료 6개월 정도가 밀려있습니다. 그다음에 1억이 넘습니다. 거리 두기 제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는데 국토동청에다가 부당해고로 이제 가게를 신고를 한 거죠. 이 PC방 주인 지난 9일 뉴스를 보고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흘 뒤인 12일부터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강화돼서 밤 10시부터 영업이 제한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결국 이날 야간 아르바이트생에게 7월 18일까지만 장사하고 문을 닫겠다면서 11일 밤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부당 해고라며 해고 수당을 요구했는데요. 이렇게 방역 지침을 지키다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직원에게 해고 수당 줘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상 해고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안 했다면 해고 수당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방역지침의 급작스러운 변경은 천재지변 같은 예외로 인정되는데요. 사전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수당을 줄 책임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문 닫아라 뭐 이런 경우에는 정말 해고를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어요. 폐업까지는 아니고 휴업을 할 땐 휴업수당 줘야 할까요? 정부 방침에 따른 강제적 휴업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야간 영업이 금지돼서 어쩔 수 없이 휴업한 건 고용주의 책임이 아니라서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영업이 가능한데도 예약 취소나 매출 감소로 휴업을 한다면 평균 임금의 최소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적자가 누적돼서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노사가 수당 지급 여부를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네, 코로나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택배기사들은 발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 전쟁 같은 배송 현장 전민영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그늘 하나 없는 뙤약볕 아래 커다란 상자들을 옮기다 보면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너무 더워요.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되고 폭염까지 겹치면서 택배 물량도 작년보다 20% 늘었습니다.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이 금지된 아파트에서는 손수레를 밀고 수백 미터 왕복을 반복합니다. 얼음물 한 모금 축이고 땀 닦고 다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배송지 한 곳을 겨우 마치고 차에 오르지만 차량 안은 이미 사우나. 좌석과 운전대가 뜨겁게 달궈져 있습니다. 아, 찜통이죠. 택배기사가 시동을 끄고 배송을 다녀온 20분 동안 차량 내부 온도는 52도까지 올랐습니다. 공회전이 금지돼 차량 에어컨을 켜놓을 수도 없습니다. 상자를 안고 가파른 언덕을 힘겹게 오릅니다. 마스크까지 써야 하니 숨은 턱턱 막혀옵니다. 차에 타고 내리기를 1, 2분 간격으로 반복하다 보니 에어컨 바람을 쐴 틈도 없습니다. 사우나 뭐 한 조각 들어가서 숨이 턱턱 막히듯이 그 정도입니다. 뭐 이 더위에는 땀티도 많이 나고요. 택배 상자를 분류하는 물류센터 내부도 무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선풍기에 의존할 뿐 에어컨은 한 대도 없습니다. 더위에 지쳐 아예 윗옷을 벗은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는 띄엄띄엄 있는데 그냥 서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흘러요. 8월 초까지 열돔으로 인한 폭염이 이어질 전망. 지칠 줄 모르는 무더위알 사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요즘의 날씨 키워드는 단연 폭염입니다. 내일도 불볕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더운 걸까요?
현재 한반도의 대기상하층에는 더운 성질의 고기압이 버티고 있습니다. 열로 가득한 뜨거운 도매에 갇힌 격인데요. 당분간 고기압이 물러나지 않으면서 8월 초까지도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내일 충청과 남부지역은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낮부터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너울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서울 등 도심과 해안가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은 35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태풍 네파탁의 영향으로 내일 일본 수도권에는 비바람이 치겠습니다. 내일 조정과 양궁 등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